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담은 막걸리 한 단지입니다. 저는 막걸리 식초를 만들어 보는데요. 종초 없이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온에서 발효가 많이 되면 식초가 되는데요. 막걸리를 위에 맑은 것만 발효시켜서 식초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셔도 돼요. 왜냐면 막걸리에 그 하얀 앙금같이 갈았는 거 거기에 또 몸에 좋은 게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저는 발효시키겠습니다. 천을 덮어놓고요. 이렇게 뚜껑은 안 덮고요. 이대로 여름에도 만드실 수도 있을 정도로 흑사광선 들어오지 않고 어두우면 더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요. 저는 주방에 놔두겠습니다. 이틀 지났거든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막이 생겼거든요. 투명한 막이 보입니다. 이거를 지워줘야 됩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이걸 안 지워주면, 이게요, 식초가 되기 전에 속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좀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지워서요, 산소를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지워주시면 돼요. 이대로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한 일주일 됐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얀 곰팡이가 많이 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저어서 이 곰팡이를 이렇게 흐트러줘야 돼요. 산소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매일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끼었다 싶으면 이렇게 좀 걷어내 주셔도 돼요. 그러면 또 생기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맛보시면 돼요. 얼마만큼 새콤해지고 있는지. 막걸리가 어느 정도 다 됐다 싶으면 이제 깨끗하게 걸러서 놔두시면 되거든요. 아우, 새그러. 이틀 동안 제가 막걸리 식초 뚜껑을 안 열어봤습니다. 뚜껑을 안 열어보면 골마지가 두껍게 끼어있거든요. 골마지가 두껍게 끼어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끼어있죠. 근데 이렇게 두껍게 끼어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막걸리 식초 속에 공기가 못 들어가면요, 이게 부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골마지를요,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공기를 넣어주고요. 이렇게 많이 끼어있거든요. 이때는 이렇게요. 조금 걸러내주시는, 이렇게 좀 걸러내주겠습니다. 근데 막걸리 식초가요,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골마지를 쳐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거를 매일 못하고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는요, 두껍게 골마지가 끼어있을 때는 이거를 걷어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패해서 부패했다면 악취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큼한 막걸리 식초 냄새가 납니다. 보름 정도 됐습니다. 먹어보면 새콤하거든요. 식초 맛이 납니다. 요 커피 거르는 데다가 이렇게 거르시면 됩니다. 하얀 곰팡이 균이 다 걸러지거든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놔두고요. 저는 양이 많으니까 이거 있죠. 육수 내는 거. 이거 하고요. 아니면은 면보 보드라운 것에다가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위쪽에 맑은 것부터 이렇게 좀 깔아주고요. 이렇게 흘러주겠습니다. 다. 막걸리 식초를 다 흘렀고요. 이렇게 단지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걸쭉한 거 있거든요. 가라앉은 거. 이거는 물에 타서 드셔도 되지만 병에 담아서 냉장고 넣어놓으셨다가요. 다음에 막걸리 식초 하실 때 이거를 균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걸 넣으시면 더 잘 되겠죠. 주스병 시서가 말려놨던 건데요. 혹시 소독하시고 싶으면 이거는 그냥 집에 사용하는 식초거든요. 뭐 사과 식초나 양조 식초를 넣고 플라스틱병은 소독할 수 없거든요. 한번 흔들어서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는 부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 통을 어디서 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오래됐습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전량 코너에서 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 놓겠습니다. 막걸리 식초의 효능은 참 많지만 유산균이 많거든요. 이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항암이나 혈관질환, 피부 미용에 다이어트까지 좋다고 합니다. 이거를 매일 물에 타서 아침 저녁으로 한잔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막걸리 식초는 이렇게 다 됐고요. 아, 커피 필터로 이렇게 걸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필터기로 걸러셔도 돼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요. 이렇게 양이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이런 식으로 닫아서요,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매일 저어주면서 썩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공기가 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지 안에 있던 이 걸쭉한 거 있죠? 이것도 병에 담아 놓겠습니다. 이거는 종초로 사용하시든지, 이게 일반 식초보다 좀 덜 시큼한 게 좋으네요. 되게 많이 시큼하면 먹기 힘들 텐데 좀 덜 시큼하더라고요. 자, 이건 이렇게 담아서요. 다음에 막걸리 식초 만드실 때 종초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냉장고에서 보관하겠습니다. 이거는 밑에 가라앉았던 뻑뻑한 거 있죠. 이것도 물에 타 드셔도 돼요. 이건 먼저 먹을게요. 많이 새콤하지 않기 때문에요. 마실만 합니다. 이게 막걸리 향이 나는 식초 맛인데요. 유산균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장이 우리 몸의 제2의 두뇌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이렇게 장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항암과 모든 피부 미용, 뭐 다이어트, 혈액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막걸리 식초입니다. 제가 원샷 해보겠습니다. 근데 먹을만해요. 그렇게 되게 많이 새콤하진 않거든요. 자, 막걸리 식초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